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0년도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우드와 유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020년도에 테일러메이드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의 이름은 심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드라이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Shape in Motion이라는 줄임말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출시를 했었지만 우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만 분류가 돼서 출시를 합니다. 하나는 심, 하나는 심 맥스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심 우드 같은 경우에는 티탄 소재가 들어가고요. 심 맥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 소재가 들어간다 합니다.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서 이제 아무래도 반발력이랑 타구감, 타구음이 훨씬 더 경쾌하고요. 심 맥스에 비해서 심 우드류가 심 우드 같은 경우에 심 맥스 우드에 비해서 스핀량이 조금 덜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덜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탄도가 이제 낮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땐 심 맥스 우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헤드 최적 같은 경우에는 심 우드보다 심 맥스 우드가 한 5cc 정도 큰데요. 이 5cc 정도 큰 거는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M시리즈의 우드 같은 경우에는 번호별로 이제 뭐 하나는 딥페이스 디자인, 하나는 샬로우 페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심 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거의 샬로우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 우드류 같은 경우에는 심 우드는 이제 어드저스트블하게 가능하게 이제 로프트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더 낮은 대신 공이 좀 더 높게 뜨지만 낮은 스핀을 제공을 하고 심 맥스 우드 같은 경우에는 탄도는 조금 그 무게중심은 조금 높지만 심 우드에 비해서 좀 높지만 아무래도 스핀을 조금 더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빠르신 분들은 그냥 심 우드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거고요. 스피드가 좀 안 나는 아마추어다 싶으면은 심 맥스 우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심 맥스 유틸리티만 출시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드를 좀 쳐볼게요. 심 맥스랑 심을 먼저 쳐봐야겠다. 이 페이스에 들어간 소재가 티탄이라고 하는데 이 티탄이 군사용이래요. 그래서 많이 없고 더 내구성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 잘 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타감이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요?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제가 M5 우드를 썼으니까 훨씬 부드럽고요. 그리고 크게 바뀐 건 이 테일러메이드가 역사상 가장 제일 많이 팔렸던 우드가 이제 V스틸인데요. V스틸 우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꽤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라서 이제 V스틸 솔 디자인을 다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가 이제 지면과의 마찰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훨씬 더 잘 어디서든지 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타감도 되게 좋고 공도 잘 가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내 거 같은데.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우측. 아무래도 샤프트가 조금 이거 70S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기엔 조금 가볍고 근데 확실히 타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자, 심 맥스를 한번 쳐볼게요. 스핀이 3000대. 이게 스핀이 좀 더 먹는 거니까
심맥스 드라이브 아 우드 심맥스 우드를 쳐볼게요. 아이고 이건 미스샷.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심맥스가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샤프트가 근데 사실은 네, 좀 달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거 심맥스. 저는 심맥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우드류를 잘 만드니까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느낌적으로는 심우드가 조금 더 무거운 감이 좀 있고요. 심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휘두르기가 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쳐보시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심맥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드를 쳐봤으니까 유틸리티도 쳐볼게요. 유틸리티는 심맥스 3번 19도고요. 이랬습니다. 텐세이 60S 블루 좋은데요? 진짜 유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솔 디자인을 VST를 채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지면과의 마찰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힘이 빠졌네요. 2020년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네이밍이 딱 정해진 만큼 심, 쉐이프 인 모션이 정해진 만큼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줬고 이제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택했네요. 제가 17년도부터 테일러메이드 제품들을 계속 받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더 좋아지고 뭐가 더 바뀌냐고. 근데 매년 뭔가 새로운 기술력이 추가되는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드에도 트위스트 페이스 들어갔죠. 네. 우드랑 유틸에 다 이번에 트위스트 페이스 들어갔고 자 이렇게 2020년도 테일러메이드 신제품인 심 우드와 유틸리티를 제가 시타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지만 심 우드보다는 심 맥스 우드가 여러분들이 치시기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헤드 스피드가 느리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심 맥스를 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뭐 유틸리티는 선택사항이 없어서 뭐 심 맥스 유틸리티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020년 2월 7일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매장에서 시타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